네, 안녕하세요. 3월 6일 아침엔 묵상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본문은 예레미야서 32장 16절에서 4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. 네, 오늘 본문은 지난 금요일 본문에 이어서 그 예레미야가 받은 매매 계약서 가지고 이제 나와져 이제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. 이 오늘 본문은 이 매매 계약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계약서는 지금 현재 망해가는 그 땅의 계약서입니다. 사실 다 망해가는 정말 수익성 없는 필요 없는 우리가 끌려가서 더 이상 살지 않을 곳, 거기서 뭐 밭을 갈거나 뭔가 하지 않을 곳, 그곳의 땅을 사라고 하시는 거죠, 하나님께서는. 그래서 그 계약서를 써서 이제 바룩에게,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준 그러한 사실,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. 사실 이 계약서가 쓰여진 이유는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데, 그곳에서, 그러니까 지금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 쓸모도 없는 그 땅, 사람도 살지 않을 그 땅, 그곳에 사람들이 이 땅을 매매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.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킬 거라는 새로운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. 이제 계속 이제 멸망할 거라는 메시지만 있다가 이제 새롭게 이 희망의 메시지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.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을 지금은 왜 멸망시키고 이후에는 왜또 회복시키시는가?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지금 그 땅이 멸망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31절에 그들은 이 성이 건설된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분노만 일으켰으므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. 이것은 뭐냐면 그 성이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그 계속 그렇게 살기 때문에 계속 얘기했던 거죠. 계속해서 가르치고 선지자 보내고 좀잘 살아라고 계속해서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인내가 결국은 한계치에 달했다. 그래서 나 지금은 여기를 멸망시킬 것이고 전 세계로 그 사람들을 다 흩어버릴 것이다.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은 회복시킨다는 거예요.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곳으로 다 모이게 해서 다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삶들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하겠다. 이게 하나님의 오늘 본문을 통한 주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. 38절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이 되는 것,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 아닐까요? 하나님의 선한 그 마음, 하나님의 인도하심, 하나님의 도우심,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방향성인 것입니다. 하나님은 왜? 다시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왜 지금 멸망시키고 그 후에는 왜또 회복시키시는가?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얘기죠.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. 소돔과 고모라 성 무너뜨리지 말라고. 근데 무너졌습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아직 지금 여기가 멸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직은 좀 존재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?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걸음 더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조금씩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. 그들이 이 땅에 심을 것이다.
내가 약속한 온갖 좋은 것도 그들에게 주겠다. 이게 오늘 후반부의 말씀입니다.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막 교회 생활 열심히, 종교 생활 열심히, 이게 아닙니다.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냥 덮여 있어야 됩니다. 일상생활 속에, 교회 안에서만 하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들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.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오늘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, 그 희망의 메시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승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면서 그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.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.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다시 건설하실 것입니다. 그곳에 우리가 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. 우리가 가겠습니다.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 가운데,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,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살아내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